맨 투 맨 그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. 새학기가 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또 요즘 대세가 꾸안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?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꾸안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이 바로 맨투맨 스웨트셔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맨투맨 추천 5가지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. 무지 맨투맨부터 로고가 있는 것까지 뭐 제가 봤을 때 실용성이 좋고 또 예쁜 것들 직접 선정을 해봤고요.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거 선정을 하시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 바로 가시죠. 좋아요 구독하기. 첫 번째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스웨트셔츠입니다. 원래 정가는 19,900원이고요. 사이즈는 S부터 2XL까지 컬러는 총 17가지로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컬러군이 많은 제품입니다. 자,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성비하면서 베이직한 그런 느낌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. 기본적인 맨투맨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누구나 하루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핏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사이즈로 나왔지만 뭐 정 사이즈로 가서도 충분히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넥라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쨍쨍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. 뭐 가성비로는 솔직히 깔 수 없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컬러가 많습니다. 물론 비비디한 컬러가 많아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컬러는 좀 한정적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선택권이 없는 부분을 있는 게 낫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정 사이즈 갔는데 레귤러 핏으로 딱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즈 하나 정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보세나 이런 데는 더 저렴한 제품들도 많지만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세탁하게 되면 넥라인이라든가 시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려서 오래 입을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19,900원에 이 정도의 그런 제품성을 뽑아낸다면 가성비로는 사실 또 다른 제품과 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나온 기본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제품으로는 더 니트 컴퍼니 헤비 코트 맨투맨입니다. 원래 정가는 49,000원인데요. 현재 할인가로 43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사이즈는 XS부터 XL까지 컬러는 총 11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. 앞에 제품과 다르게 은은한 컬러 포인트와 제품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탄탄함 때문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앞에 소개드렸던 무튼다드랑 같이 무지 형태의 제품입니다. 하지만 핏 같은 경우에는 오버핏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형태의 그런 디자인이지만 가격이 확 올라갔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기본적인 컬러가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니트 컴퍼니 제품보다는 무튼다드 제품을 좀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.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이 제품은 은은한 컬러감이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무튼다드 제품들도 다양한 컬러감이 있긴 했지만 좀 색들이 진하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. 이런 은은한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쉽게 포인트를 주면서도 착용자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인 컬러가 아니라 좀 은은한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이 제품을 만져봤을 때 앞에 무튼다드 제품보다 조금 탄탄한 그런 느낌들이 들었거든요.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두 제품을 만져보고 입어봤을 때 조금 더 탄탄하다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, 지금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 제품과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핏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사실 이런 핏들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실제로 좀 꾸안꾸 스타일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핏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을 좀 연출하면 여러분 그 코디하기도 쉬우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도 뭐 넥라인이라든가 뭐 시보리 이런 것들 다 땅땅하기 때문에 뭐 세탁을 많이 하더라도 쉽게 망가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일자로 또 떨어지다 보니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거든요. 레어드 제품들이 말려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좀 그런 경우는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편안한 무드로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세 번째로는 커버넛의 로고 크루넥 제품입니다. 네, 원래 정가는 69,000원이고 할인가로 55,200원, 사이즈는 X부터 XL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 코디하실 때 포인트 주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앞에 제품들이 좀 무지 형태의 기본적인 맨투맨이었다면 이 제품은 지금 영어로 로고로 해서 포인트 주는 그런 제품인데요. 특히 이 제품은 자수 형태로 로고가 있어서 입체감 있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. 특히 컬러가 자수는 레드 계열 또 바탕은 예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색 매치가 저는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서
누구나 좀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근데 이 제품은 내구에서 기모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도 기모 있는 제품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건 되게 부들부들해서 그냥 착용을 해도 까끌거림 없이 활용하기 좋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흰색 티셔츠 같이 레이어드를 해주면 그런 느낌이 더 덜하기 때문에 기모가 있다고 해서 뭐 착용감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. 넥라인 이런 건 좀 짱짱하기 때문에 오늘 뭐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넥라인 너무 흐물흐물하다거나 그런 제품들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M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라인이 여유롭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사이즈 한 개 좀 다운시켜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뭐 기장감은 제가 엉덩이 반 정도 넘는 그런 기장감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, 그리고 아까 더니트 컴퍼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툭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커버나 제품은 라인이 조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일단 강하게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잡아주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 유니폼 브릿지의 1960 셔츠입니다. 그리고 정가는 59,000원인데요. 할인권 53,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사이즈는 M부터 X라지까지 컬러 총 4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무난한 숫자 로고에 유행 타지 않는 그런 제품이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. 이 제품은 제가 맨투맨 컨텐츠 나올 때마다 항상 많이 추천드렸던 제품이에요. 그래서 기본 맨투맨이라든가 영어가 뭔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, 원단 자체가 두께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에 제품들은 좀 더 두께감 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. 어깨 라인이 세미 오버핏으로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장감은 엉덩이 살짝 덮어주는 그런 기장감인데 또 밑단 시보리가 잡아주는 정도가 커버나 제품은 좀 더 강하게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품은 조금 더 밀착감 있게 붙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마지막 제품은 샌드파이퍼의 스웨트 셔츠입니다. 네, 원래 정가 64,000원인데 현재 할인가로 44,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사이즈는 0부터 3까지, 쉽게 얘기하면 뭐 S부터 X라지까지 컬러는 총 2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품을 좀 더 귀여운 그런 로고 플레이와 함께 컬러감이 괜찮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앞에 제품들은 뭐 숫자나 영어, 무지 형태였다면 이거는 영어랑 그림이 적절하게 믹스가 잘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좀 포인트가 된 제품이어서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좀 예쁘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구매를 직접 해봤고요. 확실히 컬러적으로 제가 좀 은은한 그런 그레이 느낌이 나서 완전 그레이보다는 좀 더 개인적으로는 색감이 잘 빠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회색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좀 실버 느낌 그런 컬러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좀 컬러적인 걸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, 면을 만져봤을 때 더니트 컴퍼니 제품의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. 두께감이 두껍진 않지만 좀 짱짱한 그런 느낌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, 제가 지금 L사이즈 즉 M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어깨핏이 뭐 세미오버 정도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개 더 올려도 됐을 것 같아요. 한 개 더 올렸으면 좀 더 여유롭게 입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오버핏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사이즈 한 개를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기장감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앞에 제품과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살짝 덮어주는 그런 기장감이고요. 밑단 시보리가 쪼아주는 그런 느낌 정도는 커버나 제품 정도의 그런 약간 쪼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맨투맨 5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. 그래서 맨투맨이 좀 심플하거나 아니면 좀 적절하게 포인트가 있는 맨투맨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꼭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CX였습니다. 빠이.